하림이 최근 프리미엄 전략으로 내놓은 즉석밥이 출시 한 달 만에 반값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출시 당시 비싸도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과는 다른 행보인데요. 엄하원 기자. 네, 엄하원입니다. 고가 전략을 내세운 하림의 즉석밥이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고요? 네, 하림의 프리미엄 즉석밥 더 미식밥이 출시 한 달도 안 돼 반값 판매에 나섰습니다.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식품업계 특성상 할인 행사를 많이 하지만 50% 반값 할인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림은 고가 전략을 내세우며 지난달 즉석밥을 선보였는데요. 공식몰 기준 하림의 백미밥 210g은 2,300원으로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의 즉석밥보다 높은 가격으로 등장했습니다. 50% 할인 행사에 들어가면서 백미밥은 개당 950원꼴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출시 당시 김원국 할인회장은 더미식의 식품 철학은 자연의 신선한 식자재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품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지불 용의는 소비자의 판단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엄 기자, 하림이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 할인 행사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네, 하림 관계자는 즉석밥 시장 진입 초기인 만큼 사용자 경험을 늘리기 위해 단기간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석밥 시장 후발 주자인 만큼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면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상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즉석밥 성수기인 여름이 오기 전 시장 안착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엄하안입니다.